드라마, 사자, 가 임금 미지급 등으로 잡음에 휩싸인가. 본대 출연 배우인 박혜진과 장태우 PD가 사비로 밀린 스태프들의 월급까지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. 100% 사전 제작 드라마로 지난 1월 첫 촬영을 시작한 사자 가 5월 10일부터 촬영이 중단됐다. 연출을 맡은 장태 유 PD는 촬영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았다고 전해진다. 이 같은 사태는 제작사의 스태프 임금 및 비용 미지급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. 당초 사자 는 박혜진의 소속사인 마운틴 무브먼트 엔터테인먼트의 다회 사인 마운틴 무브먼트 스토리와 빅토리 콘텐츠가 공동 제작에 정이었지만 제작비와 지분 문제 등으로 지난 1월부터 빅토리 콘텐츠가 제작을 맡고 있다. 이 과정서 스태프임 금과 촬영 장비, 전문가 섭외비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. 촬영이 이뤄진 약 4개월간 스태프 임금 미지급 사태는 3번이나 발생했다. 관계자의 따르면 11억이 넘는 비용이 체불됐다. 이 과정서 박혜진과 장태우 PD가 스태프 임금 체불에 상당한 돈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. 한 관계자는 11YTN 스타의 정확한 액수를 말할 수는 없지만 양측 모두 억단 위에 돈을 썼다고 이야기했다. 그렇지만 같은 날 제작 사인 빅토리 콘텐츠는 전혀 다른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. 해명 자료를 통해 스태프 임금 미지급은 사실이 아니다 고 했다. 그러면서 당사는 이미 주연 배우 출연료 임금 등 수십억 원에 달하는 제작비를 지출한 상태이다 고 반박했다. 장태우 PD와의 의견 차이는 인정했다. 제작사 측은 사자 연출자 장태우 감독은 제작 과정에서 당초 정해진 예산을 심각하게 초과하는 요구를 해왔다. 5월 8일경에는 작가 교체를 요구하며 이를 받아주지 않을 시 사퇴한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명하고 이후 당사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. 이에 따라 오는 11월 방송을 목표로 했던 사자는 총 16회 중 4회만을 촬영한 채 표류하고 있다. 제작사 측이 현 상황을 조속히 정리하고 곧 촬영이 재개되도록 하겠다. 향후 원활한 제작을 통해 좋은 작품으로 인해 사드리겠다고 밝힌 만큼 사자의 향후 행보에 많은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. 드라마는 어머니의 의문사를 파 해치던 남자가 자신과 똑같은 얼굴의 인간을 하나둘 만나 며 더 큰 음모에 휘말리는 과정을 그린 추리 판타지로 맨스극을 표방했다. 박혜진이 1인 4역을 맡아 화제를 모았다. YTN 스타 조현주 기자 jhjdh@ymplus.co.kr 사진 제공 는 빅토리 콘텐츠